미안해, 솔직하지 못한 내가 지금 이 순간일 뿐이라면 고백할 텐데. 안녕하세요, 연기TV입니다. 안녕, 안녕. 네, 제가 오늘 뭘 준비했냐면요. 바로, 짜잔. 이렇게 봐서는 모르는데 정말 이거 까면 여러분 놀랍니다. 이게 바로 세일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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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입니다. 이 제품 아이라인 먼저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은 보십시오. 와, 너무나 예쁜 거. 바로 여술봉 써도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이거에 대한 발색을 볼게요. 뭐니 뭐니 해도 일단 제품이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얼마나 안 지워지는지 지속력 테스트를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우와! 우와! 번짐이 전혀 없고요. 그냥 딱 그대로, 그림 그대로 남아있어요. 좀 잘 지워지긴 지워지네요. 근데 뭐 로션으로 지웠으니까. 저는 여기 아이라인 꼬리 그릴 때랑 점막 그릴 때 자주 사용합니다. 다음은 한정 판매한다는 미라클 로망스 트윈 리크림 러뜨! 아, 어떡하죠? 이건 한정 판매였어요. 딱 1000개만 판매 뭐 이런 식으로. 따라따라. 여러분, 어떡해요? 이거 립밤이거든요? 이거 립밤인데 너무 귀여워요. 이거 너무 카와이! 안에 열었는데 컬러가 파란색이에요. 그렇다면 이 아이는 초록색! 초록색. 한번 발라볼게요. 일단 냄새는, 파란색은 치약 냄새, 초록색은 비누 냄새 나요. 오. 하여튼 이거 발라볼게요. 대박 부드러워. 제 입에서 치약 냄새가 나. 이거 이 위에 립스틱을 바르면 되게 좋을 것 같은? 와, 이건 남자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그쵸? 다음은 문스틱 립스틱. 이게 솔직히 세일러문 하면, 야우! 세일러문 하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정의 이름으로 날 용서하지 않겠다! 아무도 알 수 없는 밤이 오면 조금만 설레이는 내 마음. 어머, 정말 동심세계로 잠깐 돌아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세일러문인지 알았거든요. 얘는 그냥 립밤색이에요. 우와. 냄새가 대박. 이게 무슨 냄새냐면 마이쮸예요. 너무 예쁘다. 이거 갖고 다니면 남자도 좋아할 것 같아. 갑자기 영화 보러 갔는데 가방에서 딱 하고 바르면 얼마나 예쁘다고 생각할까? 세일러문인지 아는 거 아니야?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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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혼자 개봉할 순 없죠. 같이 개봉합시다!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쿠션은 아니고 파우더예요. 이거를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여기 지금 기름기가 좀 있으니까. 저 지금 진짜 아기 피부 같다니까요. 여기 봐봐. 파우더 한쪽. 화장 뜸이 없어요. 스쿱스를 해버리네. 진짜 여기 죽음이야. 일단 제일 좋은 제품이 일단 아이라인. 그리고 파우더. 그 다음이 이 립밤들. 이것으로 연기의 세일러문 리뷰를 끝낼게요. 안녕.